미국 교과과정 한번 볼게요. 미국 교과과정은 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하고 메디컬 하는 학생들은 9, 10, 11, 12 때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P 칼큘러스 BC나 피직스 캔바이오를 이렇게 다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설을 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우선 GPA나 이제 GPA, 미국 교과로 진행하는 학생들인데 뭐 GPA를 A 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효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IB인데 내가 미국 교과에서 AP 공부해서 한번 해보겠다면은 IBDP 선행으로도 할수 있고 실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학년 때 내가 디플로마 가서 성적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 AP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케미스트리다. 그럼 미리 공부해가지고 5점 받아놓고 나중에 DP에서 한 6점이 나오더라도 나 AP에서 5점 받았으니까 DP는 약간 뭐 실수가 있어서 그래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15회 핵심 강의로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어떤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듣다 보니 네, 나중에 답변을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15회 강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몇 시간이다? AP는 대략 80시간에서 아까 어머님들 80이었는데 보통 100시간입니다. 근데 30시간이죠. 그러면은 뭐를 안 할까요? 개념만 핵심 개념 강의만 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할 때뭐 셀이 어떻고 세포가 어떻고 이거 일일이 다 개념적으로 하지 않나? 왜? 당연히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하고 와야 되는 것으로서 선생님들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서 만약에 수업은 들으실 수는 있는데 준비가 안돼 있다 학생들 멍 때리는 가능성이 크고요. 학생이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A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강의를 하게 되고 관련된 기초 문제 기본 문제 풀이 일일 시험 과제 이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어차피 유인물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수강료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뭐 수강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유인물 다 넣어 드릴 겁니다. 그 보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고등교과가 좀 필수입니다. 뭐 레귤러 아놀트 공부를 했거나 GCSE를 공부했거나 아니면 수물화생을 공부했거나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내가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선생님 녹화 영상 돌려보고 두 번, 세번 돌려보고 공부하겠다. 이런 아주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직스 C 같은 경우는 캘큘러스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캘큘러스를 안 들었다, 미적을 안 들었다, 그러면 피직스 C를 듣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미적을 활용해서 공부를 이제 수업을 진도로 나가는데 안 되면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직스 C는 캘큘러스가 필수다. 비즈니스 계열에서는 보통 이제 스탯하고 사이코, 이콘 요 특징이 있죠. 아까 요거 좀 다르죠. 위에 거는 개념 공부였는데 이거 헤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 공부인데 여름 때 얘는 뭡니까? 개념하고 문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스탯하고 사이코 이콘 같은 경우는 여름 때나 겨울 때한번 정도만 수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름 때와 겨울 때를 들으면 내용을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을 두 번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뭐 점수를 받기가 수월할 가능성이 크죠. 뭐 다만 3주 안에 거의 대부분들의 개념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탯은 좀 아닌데 사이코하고 이콘 같은 경우는 선행 교과목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콘 듣기 전에 너뭐뭐 레귤러 이콘을 들어야 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바로 공부해서 3주 정도 공부하면은 문제풀이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학년 마지막 5월달쯤 되면 문제풀이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다 문제풀이 반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들어와서 한뭐 그때도 문제 기출 문제풀이 한한달네두달세달 정도 들으면은 5점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똑같고요. 뭐 아까 효과는 뭐 10학년 이하면 IBDP 선행이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행 과목은 없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US 커리큘럼에서 이제 2023 SAT 개념반이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인터내셔널 버전부터 이제 인터내셔널 에어리어부터 이제 해외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웃사이드 더 US죠. 미국 외 지역들.
부터 이제 SAT 디지털로 이제 된걸 시험 칠 텐데 아마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두 번의 기고에 걸쳐 가지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실어놨고 SAT 개념은 근데 크게 그 내용들을 뭐 요약해 보면은 어댑티브 테스트 디지털로 다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3시간짜리가 2시간으로 바뀌고 지문 한 개당 뭐 퀘스천이 한 개에서 두개 나온다 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딩 앤서를 대한 로직이라든지 라이팅 에디팅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 때는 SAT 지금 개념에 대한 부분들 요런 리딩 앤서 로직 찾는 방법, 그다음에 그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라이팅 에디팅 그러니까 베이직 그래머나 펑추에이션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래 개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통 이제 문제 그 각각의 이제 패스지 유형별로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드릴링 과정은 요번에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컬리지 보드 사에서도 좀 샘플 테스트를 내놓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공부한다는 건 약간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반을 해서 한 4주 진행할 겁니다. 정확하게 4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 거를 이제 제가 진행할 거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핵심적인 거는 개념 강의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핵심 단어 암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 개념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념반의 목적은 이겁니다. 뭐 액추얼 테스트 참여하는 거죠. 지금 이제 16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실전반 참여하려면 1400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에 그 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개념반이 되는 거고요. 파이널 같은 경우는 2016년 버전 이제 이번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까지 되는 거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에이 무슨 뭐 SAT가 9학년이야. 실제로 9학년에 뭐1500 나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더 일부는 네 일부는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레이드 이제 9학년부터 일단 적어놨고요. 퍼플스는 여기 보시면 이반 같은 경우 1550점 이상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받으면 어디 쓸수 있냐? 한국이나 해외 명문대에서 활용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특히 한국은 최근에 저희 김민수 컨설턴트 분께서 설명의 영상을 한번 또 찾아보시거나 저희 블로그 한번 찾아보시면은 IBDP가 뭐 요즘에 인플레이션 엄청 심하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2020 2년, 그러니까 2022, 2021년이네요. 2021년 11월 달 시험 이번에 스태티스티셔 블래틴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한 40점 되는 학생들이 뭐한 20%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20%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국 수능 등급이 1등급이 몇 프로죠? 4%. 2등급이 12%. 그러면 20%가 넘는다는 거는 40점을 받아도 한국으로 그 통계로 본다면 한 3등급 정도라는 거죠. 근데 명문대를 3등급으로 갈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IBDP와 그 SATDP는 기본이 되어졌고 SAT까지도 해야지 좀 이게 명문대 한번 문 두드려 볼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파이널 과정 같은 경우는 오답 중심 풀이고 원데이 원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문의하셨던 분들 중에서 개념반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개념반에서는 뭐 이게 2023년 버전이든 2016년 버전이든 간에 요런 기본적인 앤서 로직이 어떻게 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SAT에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또 그것은 무엇인가 에비던스 라인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로직들이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이 있고 SAT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정답을 골라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파이널에서는 그걸 하느냐? 하기는 합니다만 잘안 합니다. 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400 이상이 되고 제가 미니멈으로 1400 이상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저희 문제 풀이반 학생들이 1450 막 되는 학생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중심 풀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이 문제를 풀고 그 틀렸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은 하되 그것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뭐 히스토리 지문이나 문학 지문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좀더 자주 틀리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 정리를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제가 뭐 상세하게
뭐 하루에 뭐 단어 테스트를 뭐몇개 보내 어머님들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문제풀이 하게 이 파이널 반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단어가 한 200개 정도를 합니다. 지문 단어에서 100개, 되게 기본 단어 100개, 그다음에 오답 노트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제가 더 소개를 할때 내용을 다 적어 드릴 테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버전으로 이런 컨셉으로 다 진행되는 반들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시간표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어머니께서 근데 SAT 시험 요즘에 말이 많던데 어떤가요? 네. 디지털로 바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학 수시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던데 미국 대학 UC 계열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던데 점점점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활용을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찾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활용 전망과 준비 전망을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활용 전망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상위권 대학 진학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지금 크고 클것 같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다. 마치 SSAT처럼. 그 이제 SSAT라고 하는 시험은 미국 탑보딩을 갈때 보통 SSAT 시험을 요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공립학교나 다른 국책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SAT 시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한국대학 김민수 컨설턴트 분께서도 여기 이야기를 하셨듯이 SAT와 AP 혹은 SAT와 웃기게도 IBDP 그러니까 IBDP까지도 같이 겸해서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왜냐하면 40, 43점, 42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뭐 거기에 또뭐 전공 적합성이니 뭐니 뭐 이게 또 갖다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네또뭐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좀 뭐라고 할까요 40 저희가 이번에 배치 상담하고 나서 자료를 싹 정리를 했는데 어디 대학 붙었고 어디 대학 떨어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SAT 성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따른 해석은 여러 가지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더라. 미국 대학도 저희 앤드류 홍 컨설턴트 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통계 나왔냐 해서 한번 정리해서 쭉 주시더라고요. 이게 봤더니 미국 교과 과정에서 탑 20 UC 계열은 이제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탑 20으로 봤을 때는 SAT가 없는 학생은 지금 보질 못했다. 그 외에 뭐한탑한 42, 52 정도는 없어도 GPA하고 토플만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탑 20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IBDP 하는 학생들 역시 그 학생들도 미국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다 SAT를 가지고 있더라. 왜냐하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IBDP가 나오는 것이 시점이 12학년 2학기 때 시험 치잖아요. 그 파이널 시험을. 근데 이제 미국 대학 지원할 때는 뭐 얼리 쓴다, 레귤러 쓴다 그러면 한 10월에서 12월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프리딕밖에 없거든요. 근데 프리딕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앤드류 홍 컨설턴트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프리딕은 프리딕일 뿐 그건 아무런 확정되어진 성적이 아니지 않느냐. GPA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AT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상위권 대학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렇게 아카데믹만 아카데미 측면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답변은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나 이제 기출풀이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이게 똑같이 기본적으로 될 거는 같은데 평소에 독서 생활은 뭐 이건 뭐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한 가지는 학습 효능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습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향상이 됐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예전에 SAT가 2400점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만 공부하면 뭐 한두 문제 더 맞추면 뭐 10점 올라가고 20점 올라가니까 공부하는 맛이 났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SAT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와, 이제 SAT 1600점 쉬워졌고, 와, 이제 점수 막 고득점 다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컬리지 보드에서의 답변은 우리는 이미 2400점제의 나오는 점수와 1600점제에서 나오는 점수를 상호 비교해서 그 문항들의 난이도를 다 조절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1600점제에서는 이제 문제 수가 좀 많이 줄었고
이제 섹션도 많이 이제 감소화됐죠. 그 대신에 학생들이 어지간하게 문제를 맞추어 가지고 10점 올리기가 2,400점 대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실력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올라요. 혹은 뭐, 와, 10점 올리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시험부터 간소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심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잘 보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9학년, 10학년으로 대상자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 번째, 이거는 상위권 대학 진학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위권 대,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한번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연고대,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탑 20이 정도, 혹은 이제 10학년 정도, 11학년 1학기 정도까지 그 대학을 진학하거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SAT 1500을 받습니다. 이상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이미 90학년 때 내지 10, 늦어도 11학년 1학기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11학년 2학기 때는 뭐 대부분 미국 대학 간다 그러면 컬리지 크레딧 같은 거 미리 학교에서 또 신청해서 듣는다던가, 아니면 AP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외부 캠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10학년, 11학년 정도 되면 뭐 11학년에도 정규반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9학년, 10학년 정도 하고 11학년 때는 늦어도 파이널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좀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 대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SAT 뭐 예를 들어서 뭐탑 미국으로 하면 뭐탑한 40, 50위 가면은 뭐 SAT 뭐뭐1000뭐 400점, 1300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시기도 터지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이제 GPA를 중심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뭐 썰들을 막 풀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결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AT가 굳이 없어도 실제로 이제 대학을 합격한 사례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UC 계열은 아예 명시화를 했고 받지 않겠다라고. 그러므로 이 내가 만약에 위에서 활용 전망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한국은 의대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SAT를 좀 하셔야 되는, 경험적으로는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만약 중상위권을 생각하고 있어. 미국의 한 저기 어디지 한 50위권 대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70위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권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11학년 말 됐는데 1300, 1200점이다. 그거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포기하시고 GPA나 AP나 이런 걸로 좀 전환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 대학 경우에도 한국 대학 뭐 특례다. 그러면 서류 평가하는 데가 어딘가, 늦어도 뭐 지금 뭐 서성한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지금 서류 집필로 바뀌었고, 한국 외대 바뀌었고, 이화여대 바뀌었단 말이야. 다 서류 대상이고, 거기에선 대부분들이 이제 SAT나 이런 것들 반영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고, 뭐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제출해야 된다 필수가 아니라, 제출하면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돼 있고, 경험적으로는 다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 아까 제가 말했던 상위 대학 진학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상위권 생각한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뭐 너무 치열하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제 뭐 GPA 열심히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미국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1년 플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름 특강 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밑에부터 설명할게요. 칼비씨, 좀 약간 헤비한 과목들, 이런 것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프라이빗 튜터링에서 GPA 플러스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까지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겨울 방학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2학기에 이제 기출 풀이까지 해주면은 뭐 이거는 5점 받을 수 있고, GPA까지 커버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다. 스탯하고 사이코, 이콘 같은 비즈니스 계열들은 어떻다? 여름 특강이나 겨울 방학 때한번 정도 건드려주면은 문제 풀이까지 끝낸다. 연습 문제 풀이까지 끝낸다. 그리고 나서 2학기에 이제 뭐 학교에서는 진도 안 나가도 나는 학원에서 진도를 다 끝냈으니까 바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학기 중에서는 이제 과정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튜터링은 하긴 하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없는 겁니다. 뭐 학기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진도 개설하고, 뭐 예를 들어서 AP 스탯을 진도 나가는 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